없어요. 매장도 없어요? 와 진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광주가 선택한 검색어 광선검. 자, 오늘의 검색어는 바로 광주 복합 쇼핑몰입니다. 여러분,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이 복합 쇼핑몰이 언급이 되면서 정치인들의 찬반 논란부터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까지, 현재 광주광역시는 이 업체 두 곳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더욱 쏠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합 쇼핑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지금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입점 브랜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KBC가 직접 조사해봤습니다. 설문조사는 현재 광주에 거주 중인 20, 30대 남녀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크게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패션 의류와 잡화, 라이프 스타일까지 총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스토랑과 카페 탑5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5위는 바로 누데이크입니다. 저 사실 누데이크 잘 모르는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젠틀몬스터는 알거든요. 이 누데이크가 바로 이 힙하고 트렌디한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인 젠틀몬스터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디저트 브랜드라고 해요. 지금 사진을 제가 여러 개를 보고 있거든요. 되게 디자인도 엄청 독특하고 재료가 올리브, 컬리플라워,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같은 우리가 평소 같으면 디저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 못하는 재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도산공원에 있는 하우스 도산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그리고 스타필드 하남점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4위는 에그슬럿입니다. 참 제가 평소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더 먹어보고 싶었던 브랜드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공을 거두고 한국에는 2년 전에, 2020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코엑스랑 여의도랑 한남동까지 이렇게 세 군데 매장이 있다고 하고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치즈랑 계란을 으깬 감자랑 함께 넣은 슬럿 메뉴부터 또 와규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랑 버거 메뉴까지 흔히들 맛없 조합이라고 하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으로만 만들어서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햄버거 같기도 하고 샌드위치 같기도 한 에그슬럿의 매력, 저도 한번 꼭 광주에 있는 복합 쇼핑몰이 생긴다면 먹어보고 싶네요. 자, 3위는 바로 정말 화제 도넛 가게 카페 노티드입니다. 저도 처음에 카페 노티드를 먹어봤을 때 진짜 너무 맛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브랜드인데요. 노티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귀여운 스마일 로고에 다양한 종류의 도넛은 수많은 빵순이, 빵돌이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됐습니다. 현재 노티드 매장은, 한번 숨을 크게 쉬고 해볼게요. 노티드 청담, 노티드 삼성, 노티드 잠실, 노티드 제주, 노티드 안국, 노티드 한라, 노티드 성수, 노티드 연라, 노티드 강남카페, 노티드 여의도 IFC, 노티드 서울, 노티드 키척티키스, 노티드 신사 엘로바이트, 노티드 갤러리아 만경, 노티드 갤러리아 백화점 웨스트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앞에 에그슬럿이나 누데이크에 비해서 훨씬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죠. 광주에 생긴다면 저도 바로 달려가서 먹어보고 싶네요. 네, 2위는 바로 블루보틀입니다. 블루보틀 하면 사실 되게 정성껏 로스팅한 원두로도 유명하고 그만큼 커피가 그냥 맛있다 이거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특히 여기가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놀라플로트 혹시 드셔보셨나요? 어떤 맛인가요? 놀라플로트 아이스크림 놀라파. 네, 광주 시민분들께서도 그러겠지만 블루보틀 로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카페계의 애플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딱 파란색 병 로고 툭 하나, 예, 무심한데 딱 파란색 조금 병 좀 있고 이런 로고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광주에서도 이걸 좀 만나보고 싶어요.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1위는 쉑쉑버거입니다. 자, 쉑쉑버거 처음에 강남에 오픈을 했을 때 아직도 그 기사들이 생각이 나요. 그 줄 막 신논현 강남 사이에 막 기역자로 막 이렇게 막 리을자 그리면서 줄 서 있고 엄청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오픈 5일 만에 15,000개 팔았대요. 그러면 하루에 3,000개? 그러면 영업시간에 1시간에 몇 개를 판 거야? 뭐 지금 계산도 안 되는데 그만큼 진짜 어마무시하게 팔렸던 브랜드로 기억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이슈에서 그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직접 먹어본 후기까지 좋았다는 건데 되게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맛있는 수제버거라는 후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쉑쉑을 먹어봤던 게 서울에서 광주를 내려올 때, 그때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터미널 가기 바로 직전에 입점해 있는 쉑쉑에서 버거를 먹어봤었는데 이제는 굳이 서울 말고 이제 광주에서도 먹어봐야죠. 네, 광주에 들어오면은 바로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주 20, 30대 시민들이 만약에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들어오길 원하는 브랜드 탑5, 그 중에서도 레스토랑과 카페 부문을 알아봤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사실 저 오늘 되게 반성을 많이 한 게, 저도 나름 30대 가까워지지만 어쨌든 20대인데 모르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다음 주제가 바로 의류랑 잡화거든요. 제가 이 분야는 그래도 조금 더 자신이 있습니다. 예, 좀 더 많이 아는 브랜드들이 나오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패션 의류와 잡화 부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